동기야, 너 옛날 지도 중에 아는 거 있어? 뭐 있어? 대동여 지도. 그거는 우리나라 지도잖아. 그렇지. 세계 지도는 알고 있어? 아니. 세계 지도 보고 갈까? 과거의 세계로 여행. 아이들과 함께 실내에서 재미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부산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동네가는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부산 지역 출토 유물들을 중심으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부산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기에 이르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미술실에는 부산박물관이 40여 년간 수집한 불교조각품, 도자기, 서화 등이 소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역사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관람하기 좋은 것 같았어요.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1674 고려전도 신비한 세계여행 테마 특별전이 전시되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과 신비로운 상상력도 엿볼 수 있었어요. 고려전도는 페르디난드 페르비스트가 1674년 제작한 옥판본 세계 지도를 모본으로 비단의 채색 필사한 병풍식 지도예요. 현재 남아있는 고려전도는 옥판본이 대부분이며 채색 필사본은 부산 박물관 소장 유물이 유일해요. 고려전도는 동반구와 서반구를 나눈 세계 지도와 가장자리에 배치한 14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도에는 각 대륙 및 나라의 자연, 자원, 사람, 관습 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였으며 실존 및 상상의 동물들과 탐사선을 곳곳에 그려넣은 것이 특징이에요. 대형 영상을 통해 고려전도 제작 당시의 천문, 지리적 정보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압도적인 화면과 드라마틱한 음악이 종이 위에 그려진 세계 지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고려전도 속 신비한 생물들을 가상 공간에 직접 그리면서 뛰어노는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VR 체험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에 실내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에도 좋은 곳이니 특별전 기간 안에 방문해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세요.